말씀드려도 될지 의심스러울 만큼 참 못난 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왔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고
안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갈 것은 하나님의 면에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리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다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받아서 하나님과 전파하려고 하며 너희 중에서 어떤 이름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일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에게 전파하는 것도 할 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할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는 아니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전주가 먼저 가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와 모든 정사와 모든 정세와 하나님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가르치시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나의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관계에 주소서 만물 안에 계신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하늘나라 영역을 높으시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거기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서었으며 그들의 무슨 일이 있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면 그들의 죄를 덮으리라고 말씀하시나.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너희를 내가 거짓을 짓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기를 바라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거짓은 자여 너희는 뿌리는 것이 어디 않는 것이 나타나지 못하였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나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같이 세상의 것으로 심고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예수께서 신령으로 몸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원수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인 자여 그러나 신령한 자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는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로 나왔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로 나왔으니 우리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사망의 힘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쏘는 것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가 동정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입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경에 유명한 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가 저번에 했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리고 이제 좀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고 계신 히브리서 쭉 가다 보면은 뒤에 나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건설하였고, 나오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연단장. 연단이 받을 때는 슬퍼 보이나 다 좋은 것이니 연단이 없는 자는 압이 없는 사생자와 같으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우리 너희들에게는 다 연단이 있다. 잘 받으면 복이다. 나는 연단장.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또한 부활장이라는 제목으로 꽤 유명한 장입니다. 길잖아요, 제목. 이 긴 장 한 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제가 여기서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쭉 조금씩 해왔잖아요. 뒤집어보면은 처음에 서로 싸우지 마라. 그죠?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님파 이렇게 다 나뉘어서 싸울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뉘었냐? 너희가 하는 꼴은 지금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싸우고 머리하고 발하고 싸우는 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리냐? 하지 마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너희 중에서 세상에도 없는 도덕적인 불륜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너희가 세상 법정에 종사하고 하는 것을 보고 듣는다. 이런 일이 웬 말이냐? 세상 사람 앞에 덕이 되게 해라. 그리고 결혼 문제에 대해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영혼에 무엇이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서 결혼을 하든 안 했든 그렇게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원칙으로 살아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역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먹는 거는 똥으로 다 나간다. 그렇지만은 그 재물을 먹는 자유를 너희가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너희보다 믿음 약한 사람, 다른 불신자, 그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성경의 은사 또한 전체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쓰는 것이다.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쭉 말을 해왔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교회를 할 때 제가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뭐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다 해봐야 한 10명 됐나? 10명이 안 됐어. 그래서 다 그냥 다 같이 해서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 중에 승희라고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우리 교회 오는 저 동생 두 명을 끌고 오는 애였어. 마더니였는데 걔가 하루는 심각하게 엄마하고 저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묻더라고. 제 어머니가 그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전도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못하겠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렇게 했더니만은 저 죽을 때까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고는 교회를 떠났어. 근데 예,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바라는 목적, 우리의 꼬리 지점은 죽음 다음에 있기 때문에 죽음 그 다음을 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저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중동이나 저쪽에서는 아시스 특히 IS가 장악한 동네에서는 예수 믿으면은 팍팍 죽어나가잖아요. 그것도 얼마 전에 얼핏 무슨 사진 유튜브에 올라왔던데 보니까 크리스찬들 목매가지고 진짜 전기줄에 쫙 달아났더라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진짜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분명히 모르면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뛰어야 되는지 어느 속도로 뛰어야 되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 코스에 딱 맞게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 목표도 없이 막 뛰면은 그 여러분 들은 말인데 저 전응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신병 앓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모아놓고 축구를 시키면은 굉장히 웃기대요. 축구 게임이 그렇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은 두 팀으로 딱 나눠가지고 상대편 골문에다가 골을 차놔야 되잖아. 그죠? 근데 정신없는 사람들이니까 상대편, 자기 편 뭐 이런 거 몰라. 이 사람들 그런 거 모르네. 그냥 자기 골 때 골 갖다 놓고 좋다고 박수 치고 아니면 뭐 경기장 밖에 골 차고 나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열성파였고 굉장히 야심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아온 것만 봐도 딱 나오잖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천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젊었을 때입니다. 아직 젊었을 때인데 다시 말해서 아직 젊었고 아직 비록 유대인의 큰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지만은 아직 그래도 뭐 크게 유대인 사회에서 중요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거나 이미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다마스커스거든요 지금의 다마스커스인데 그게 몇 킬로인가
하여 100km인가 300km인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거리를 열심히 말 타고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오겠다라고 할 만큼 열심히 특힘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열심 때문에 뽑았다는 말도 있거든요. 어휴, 저놈 저거 뛰어가는 거 마음에 든다. 방향만 돌리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탁 방향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내가 가던 방향이 틀렸네 이런 거는 이제 반대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뛰어가느냐, 난 이걸 보고 달려간다. 여기 나와있나? 여기 아니고 그 다른 데에 보면은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이 부활에 참여하려 하노라. 무슨 수를 써서든지 나는 여기 꼭 참여하고 싶다.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뛰어간다.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뛰어간다. 아마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은 나와있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 사도바울이 이렇게 뛰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가 가는 골인 지점이 정확히 어딘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참고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라고 말을 안 합니다. 자기라고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삼천천에 갔다 온 한 사람을 안 오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야 근데 자기를 자기 아닌 척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신데 자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이 그 삼천천 하나님 계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눴거든요. 1층 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2층 천이 마귀, 귀신, 천사 등등 영들이 있는 하늘, 2층 천, 그 다음에 3층 천이 하나님 계신 하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3층 천에 갔다 온 사람을 내가 안다. 그 사람이 3층 천에 갔을 때 그 사람 영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도바울이 내가 보고 왔을 때 내가 과연 진짜 몸으로 완전 확 떠났었는지 아니면 내가 몸 안에 있으면서 그냥 보기만 봤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분 뭔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천국을 볼 때 그랬거든요. 제가 천국을 봤을 때 대부분 저는 몸 안에 있었어요. 몸 안에서 이렇게 주변이 다 천국으로 보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천국을 볼 때 대부분은 제가 몸 안에 있었다는 걸 아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를 천국을 보여주실 때는 제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그때는 제가 다른 때는 다 천국을 보면서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하고 있다라 내 몸이 뭘 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다, 엄마하고 같이 손잡고 가고 있다 다 인식을 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보좌가 있는 맨 꼭대기층에 데려가셨거든요. 그때는 내가 내 몸이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도바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사도바울이 그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천국을 보고 왔고 그 천국에서 그 천국에서 입을 자신의 몸까지도 보고 왔고 다 봤어, 이 사람. 다 보고 나니까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뛰어갔다. 사도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신이 디모데 후서가 참고로 사도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쓴 그 편지입니다. 그건 사도바울이 사형당하기 직전에 쓴 거거든요.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곧 죽는다. 내가 이제 곧 떠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쓴 건데 거기에 보면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 전제가 뭔지 아세요? 이 전제는 포도주 같은 거를 액체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싹 붓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도바울이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붓는 그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이 이제 다 부어졌다. 그걸 내가 느낀다. 이제 갈 때가 됐다.
사도 바울이 슬퍼할 일이 아니요, 아주 좋아했어요. 사실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곳에서 내가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만 하자면 빨리 가고 싶은데 누구를 생각해서 남아 있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또한 사역은 정말 많은 다른 모든 사도분들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좀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지? 고린도 후서인가? 어디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거를 쭉 열거하는 부분이 있어요. 끝내줍니다. 내가 돌로 한번 쳐봤고 참고로 이때 돌로 맞았다고 하면은 요만한 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요만한 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 돌로 칠 때는 자기 머리보다 큰 돌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기 머리보다 만약에 작은 돌을 들었다 그러면 그 돌 든 사람도 같이 죽습니다. 같이 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 맞고도 한번 살고 한번 파손하고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세 번인가 맞고 태형을 맞고 40에 하나 감했다는 말은 그 당시 그 유대인이 저 매를 때릴 수 있는 최고 숫자가 40대였거든요. 거기서 통상적으로 한 대 감해줍니다. 40까지 치는 건 좀 너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39대가 진짜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매를 세 번 맞았다. 근데 이 맥시멈이 저 한 대 한 대가 정말 장난이 아닌 매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싱가포르에는 태형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도 싱가포르에는 잘못하면 때리는 형이 있습니다. 그래가 그 제가 작년에가 무슨 기사를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는데 미국인 저 10대 말 안 듣는 애가 싱가포르에서 뭐 낙서를 했는가 노선방뇨를 했는가 이래가지고 싱가포르 그 정부가 태형을 때린 거야 얘한테. 그래가지고 애가 반 죽어가지고 이 미국으로 돌아갔어. 태형이 한 5대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싱가포르 태형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걸 맞고 사러 했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5대면 한 대가 일단 매 치는 사람이 이만하대요. 진짜 왜 우리나라 뭐 씨름 선수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만한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 그 회초리 같은 회초리 이제 딱 들고 저쪽에서부터 동닫기를 하는데 뛰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왜 우리 띠틀 할 때 보면 이렇게 탁 뛰는 거 있죠. 동닫기 하는 게 점프할 때 탁 튀는 거. 그게 거기 딱 있대. 거기서 팍 뛰어가지고 점프해서 팍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걸 5대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대 맞으면 나는 기절할 것 같아,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의 그 태형은 사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좋대요. 벌금 아무리 내는 것보다 싱가포르에서 태형 못 받고 나면 절대로 법을 안 걸린다고 하는데, 사도와 우리 그런 태형을 39대짜리를 세 번인가 맞았다고 말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온갖 거 많습니다. 고생한 거를 쭉 적어놓은 걸 보면은 진짜 어지간한 신념, 어지간한 믿음, 어지간한 목적의식으로는 내가 이 짓을 당하면서까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고난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죽기 살기로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이 앞에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한 일은 뒤에 있는 일, 내가 이때까지 해온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계속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왜?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활은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이고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열매로서 살아가셨다.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정확하게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인 초실절에 살아나셨습니다. 요거 저 이스라엘 명절 한번 하면 꽤 재밌는데 한번 시간이 되면 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는데 초실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살아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 저 과수원이나 작물 키워보면은 아시지만은 첫 열매가 딱 따면은 그 무슨 뜻이야? 다른 것도 곧 다 딸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것도 이제 곧 열리고 딸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똑같이 이제 곧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따신다, 다 추수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입으신 이 부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제 약속하고 마침내 이루실 때가 사실 거의 다 되어간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한테 요즘 그런 기도를 좀 했거든요. 기도라기보다 그냥 마음속으로 중얼중얼했어. 하나님, 저는 저희 어머니와 달리 유튜브를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열심히 말씀을 해주시고 내지는 저랑 이제 같이 있을 때 유튜브를 틀시면은 제가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보고 전 사실 거의 성경만 보는 스타일이에요. 별로 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조금 늦게 접하는 경향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새로운 것은 좀 잘 못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에요. 조금 고지식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게 하면은 급칫 뒤로 물러서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여기 호주 올 때도 많이들 보면은 주로 호주 오는 케이스들이 보면은 그 오는 사람들이 다들 오고 싶어 해가지고 부모를 쪼아가지고 오더라고. 엄마한테 나 유학 보내줘 이렇게 해가지고 제 친구도 보니까 자기 부모를 완전 쪼아가지고 여기 오고 이렇게 여기서도 대학원까지 끝까지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던데 전 좀 반대였어요. 저는 오기 싫다고 울고 난리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꼬셔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사실 엄마보다는 제가 여기가 더 맞더라고. 제가 여기서 할 일도 더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하고 엄마하고 통답을 해요. 하나님이 엄마를 이용해서 날 오게 했구나. 내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늦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요즘 세상이 정말 참 시끄럽고 우리나라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뭐 네이버 저 제 이웃 블로그 분들 보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올라오시고 하시던데 우리나라도 시끄럽고 중동 쪽이야 말할 나위 없이 항상 시끄러운 동네고 얼마 전에 중국 그 천진 폭발 했고 그 뭐 거의 핵탄급이라는 말까지도 하고 하던데 세상이 뒤숭숭하고 또 지금 아시죠? 오는 9월에 네 번째 붉은 달이 뜨는 것 오는 9월 23일인가 그때 네 번째 붉은 달이 뜨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붉은 달이 네 번 정확하게 유대인의 성경에 나오는 명절인 유월절, 장막절, 유월절, 장막절에 네 번 뜨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세 번 지나갔어요. 작년 유월절, 장막절 지나갔고 올해 유월절 지나갔거든요. 올해 오는 9월에 오는 장막절에 붉은 날이 뜹니다. 그리고 올해 9월 13일 유대인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 부은 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별들 떨어진다고 난리고 뭐 얼마 전에도 국방부에서는 유성우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인이 혹시 요한계시록의 6장에 나오는 여섯 번째 인의 사인이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해가 검어지고 하늘이 붉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 사인이 혹시 아니냐? 라고 추측들을 하십니다. 짐작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여섯 번째 인의 사인이 드러나고 그 다음 장인 7장에 곧바로 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바로 이 세상이 이제 미친 지옥으로 지옥 맛보기로 돌변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불러내서 모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휴거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 불러가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다 불러가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이 거의 다 된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계시 다른 것도 잘 해주시더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시 참 많이 잘 해주셨거든요. 제가 영주권 받는 것도 호주 올 생각이 없을 때 호주 간다고 계시하셨고, 호주 와서 영주권 한번 뒤틀리고 받는다고 뒤틀어지기도 1년 반 전에 예언하셨고, 그 길을 그대로 밟아서 영주권 나왔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다 계시하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거 잘 가르쳐 주시던데 이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진짜 다 돼가면은 저한테도 좀 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사실 뭐 이렇게 강단에서 꿈 얘기하는 건 좀 그럴 생소하시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제게 잘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지금 사흘 연속 세계 종말에 관한 꿈을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런 꿈을 보고 싶다고 꾸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언제 오신다고 감히 단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날짜는 너희 소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날짜는 감히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다들 간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말 안 듣고 하는 농부들에게 종들을 계속 보내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거든요.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라고 하면서, 근데 그 아들도 죽였더라. 그러고 나면 주인이 군대 끌고 옵니다. 아드님 오신 지 2000년 됐습니다. 이제 그 주인께서 군대 끌고 오실 일만 남았어요. 지금 군대 끌고 오시기 전에 주인님한테 항복하면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 기회 있을 때 빨리 행복하자. 그러면 이 주인이 또 어찌나 좋은 주인인지, 항복만 하면은 살려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까지 준다네요. 세상에 포도원 동네에서 일했다고. 난 사실 내가 내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 잘한 것도 아닌데 포도원 일한답시고 아마도 내가 포도 따먹은 게 더 많이 주는데 근데 그것도 했다고 성도 주신대.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거를 정말 감격 깊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중요하신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건 지금 내가 내 모습인 건 사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한번 이렇게 서로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하다가 나누는 시간 중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둔해서 이렇게 상처 같은 거 좀 잘 안 받고 좀 그런 데는 편한 성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욕심이 있고 이런 성격도 아니고 그런 건 좀 신앙생활하기 좀 편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라고 딱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성격 원래 그런 성격 아니다. 그거 내 성격이다. 네가 내하고 오래 같이 있어서 내 말을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그걸 내 성격을 네 성격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네 안에서 나가면은 네 성격 원래 그런 성격 아니다. 네 성격 원래 어떤 성격이었는지 기억나게 해줄까? 참고로 저 여러분, 저는 유치원에서 누가 저보다 먼저 발표하면은 신경질 나는 스타일이었어요. 선생님이 다른 애를 내보다 먼저 발표를 시켜준다. 그러면은 그날 선생님이 나를 몇 번째로 발표시켜줬는지 세고 앉아있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오늘 일곱 번째로 발표시켜줬어. 이러는 스타일이었어요. 뭐 진짜 옷 같은 것도 엄청 신경쓰고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옷 빨래 빨면은 그 옷 입고 나갈 거라고 안 나가고 이불 속에서 뒤집어 쓰고 앉아있고 굉장히 골칫거리가 될 소지가 다분한 때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제가 지금 그래도 참 우리 엄마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이영 씨한테 좀 감사를 하는데 조금 그래도 옷을 색깔도 맞춰입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그래도 보여주시는 분들이 옆에서 계셔가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유 옷은 저렇게 입는 거구나 조금 그래도 색깔이라도 이제 맞춰입을 수 있게 됐어. 그렇게 그만큼 제가 진짜 중학교 들어갈 때 저는 머리 가르마 탈 줄 몰랐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를 세상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쓰고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성격 아닌데.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사도 바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저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열렬히 지금 정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다녔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가 돼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전도하고 다닐 때 그런 일 없었을까? 어느 교회에 들어가 설교하고 나오다가 누구하고 탁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실 우리 이모가 삼촌이 당신 손에 죽었습니다. 라는 그럼 사도 바울이 주먹이 어디 매뇨? 그렇지 않았을까? 왜 없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끔 그런 생각돼요. 어쩌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외국으로 전도를 다녔다. 예루살렘에서 너무 많이 만나야 되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외국으로 성경을 다니게 해주셨어. 예루살렘에 있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사실 진짜 하나님 입장이 아니고 그냥 사람 인간적인 지성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쓰고 싶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열방성교 교회가 있는데 이 열방성교 교회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 있다고 쳐 그 사람을 열방성교 교회 목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무리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쳐도 참 힘들 것 같죠. 하나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그런 중책도 맡기시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이렇게 상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부활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 부활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완성품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의 완성의 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여기 35절부터 보면 그러잖아요. 35절 보면은 야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몸이 다 썩은 지 오랜데, 그죠? 우리 과학이나 생물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몸은 썩으면은 이제 온갖 원소 기호로 다 돌아갑니다. 탄소, 산소, 뭐 철분, 온갖 것으로 다 돌아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쌍모아가지고 몸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아세요? 열역학제 이 법칙인가 그런데 모든 에너지는 퇴화하는 쪽으로 간다 라는 것이 열역학제 이 법칙,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그럼 모든 에너지는 처음에 저도 지금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에너지입니다. 우리 에너지는 자꾸 소모되면서 이 에너지를 자꾸 소모하면서 자꾸 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가잖아 우리가. 그죠? 뭐, 왜 에너지를 소모하고 왜 우리가 퇴화하느냐. 에너지 근데 그 제 1법칙이 뭐냐면 에너지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에너지는 항상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 에너지의 양은 똑같다 항상.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놓은 에너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럼 그 에너지가 왜 지금 다 이었느냐? 어디로 간 거냐? 다. 그 에너지들이 다 열 에너지로 다 빠집니다. 자꾸. 열 에너지로 자꾸 변화가 되면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만 또 남아서 돌리고 또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또 남는 에너지만 또 남고 이러다가 마침내 모든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은 이제 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 에너지 제1,2 법칙의 합산인데 그래서 열 에너지로 돌아간 에너지는 다시 예전 형태로 못 만듭니다. 적어도 지금 과학 수준으로는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아는 한.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열 에너지로 돌아간 에너지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긴 있어. 하나님이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이 몸 아니고 이 몸 말고 다른 몸으로 아예 새로운 몸으로 왜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게 아니거든. 이 세상에 살 것 같은 이 몸이어야 되지만 이 세상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차원의 몸을 우리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몸에서 하는 일이 그럼 뭐다? 그 몸을 키우고 만들고 있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그러잖아요. 36절, 7절 이렇게 보면은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사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지금 여러분 속에는 우리 그 씨 심으면은 씨 여러분 씨 심으셨죠? 호박 씨 심으면 호박 나죠. 근데 호박 심으면은 호박처럼 생겼나? 전혀 호박처럼 안 생겼어, 그죠? 저는 저희 집에 깻잎이 있어가지고 깻잎 씨 털어야 되는데 참. 깻잎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깻잎 씨를 몰래 한 봉지를 다 들고 왔어. 몰래 들고 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뺏기고 이러면서 이거 씨 들고 왔는데 이러니까 그 개가와 냄새가 맡아보면 통과 이렇게 하더라고. 그 뭐 마약류나 이런 거 아니면 괜찮은가 봐요. 저희 그래서 깻잎씨하고 열무씨하고 이런 거 다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깻잎이나 열무시나 보면은 씨는 전혀 깻잎처럼 안 생겼고 전혀 열무처럼 안 생겼습니다. 씨만 보면은 이놈이 깻잎인지 열무인지 해바라기인지 무궁화실 줄 말이다. 아무튼 씨만 보면은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 그걸 딱 심으면은 다 나잖아. 그 씨 안에 그 깻잎과 열무 블루프린트가 들어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심어가지고 햇빛 주고 물 주고 흙이 있고 이러면은 쏙 지가 가지고 있던 블루프린트 형태가 나오잖아. 우리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꾸 밭에 비유하는 거예요. 밭에 비유해서 열매를 자꾸 맺어라 라고 하는 게 너희가 너희 이 몸은 지금 밭입니다. 우리 이 지금 삶은 밭이에요.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속사람 그게 열매고 그 속사람에 따라서 이 부활해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영원한 삶에서 얼마나 이쁜 형태로 살아가느냐, 좀 아니면 완전 갓난애기부터 시작하느냐 등등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우리 전부 다 하나님 가까이 오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말이 팍팍 통하는 수준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키우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친구도 말 통하는 친구하고 있어야 재밌지. 말 안 통하는 친구하고 놀면은 진짜 재미없더라고. 나 정말 재미없더라. 빨리 집에 가야지. 적당히 시간 보다가 이렇게 야 나 통금이야 갈래 그러고 튀어나오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우리가 자기하고 말이 잘 통하길 바라. 친구도 우리도 보면은 이 친구하고는 요만큼 말할 수 있고 이 친구하고는 좀 더 깊게 말할 수 있고 이 친구하고는 진짜 내가 99.9% 다 말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최대한 많이 나누고 많이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 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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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십니다. 왜 여기서 잘하는 만큼 이제 우리가 이 몸을 딱 벗으면은 이 잘 우리 속에서 우리가 키우는 모습이 영원한 모습이 됩니다. 그게 이 사도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몸입니다. 사도바울이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이 썩을 몸으로 하나님께서 심었지만은 이 속에서 썩지 아니할 것이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죄의 본성을 타고난 이 몸으로 심었지만은 이제는 다시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진짜 연장선상이 그런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우리 몸 참 약하잖아요. 몸으로 따지자면은 인간 몸만큼 참 약한 몸도 많이 드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짐승하고 일각의 비밀리에 짐승하고 인간하고 짬뽕 시켜보려는 뭐 그런 시도도 한다는 말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짬뽕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거 싹 제끼고 진짜로 강한 절대 누구도 두 번 다시 죽일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를 아예 싹 바꿔주겠다는 거야. 아예 그냥 풀 체인지 해주겠다는 거야. 그게 낫잖아요. 난 몰라. 근데 나하고 저 개나 물고기가 DNA에서 온 거거든. 난 그쪽으로 할래. 그래서 49절에 보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지금 이 몸은 아담에게서부터 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에 속한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이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속사람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만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그 어린애처럼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저 인간을 참아줘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사인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더욱 힘쓰라. 왜? 그게 내가 장담한다. 절대로 바보짓이 아니다. 그게 오히려 진짜 현명한 거고 진짜 똑똑하게 주저하는 거다. 우리 그 누구지? 월마트의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 투자의 기제 거기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로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아멘. 죽음 다음에 삶에 투자를 합니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수록 먼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항상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겪으시고 정말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셔서 갇혀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셨다 그런 말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그 3일 동안에 돌아가신 그 3일 동안에 지옥에 정말 갔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은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사실 얼마 전에 꿈속에서 제가 지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걸 꿨어요. 저 지옥을 통과해서 나와야 된다더라고. 뭐 예수님 했던 것처럼. 꿈속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옥이 정말 제가 어릴 때 봤을 때는 하나님 제 나이를 고려를 해가지고 냄새라든가 그 열기라든가 그 공포라든가 이런 걸 좀 막아주셨는데 많이 막아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99% 막아주셨거든요. 딱 그냥 이렇게 오막 씌워가지고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보여만 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안 막아주셨어. 지옥 들어가는 그 입구 계단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데 몸속에서 그걸 내려가야 된다는. 딱 내려가는 순간 정말 그 우리 홀홀 타는 난로불 완전 가까이 가면은 확 뜨거운 거 아시죠? 그 느낌이 확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데 내 바람도 안 보여. 새까매. 불만 보여. 근데 불 방역도 안 보여 심지어. 불과 어둠만 있어 진짜. 그 후끈한 열기 있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데 와, 꿈 깨고 나서 꿈속에서도 그렇고 꿈을 깨고 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를 위해 하셨구나. 제 입구에서만도 불벌 떨리는 거기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들어가셔서 부활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 자신이 그렇게 이기신 이 새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또 나눠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주님.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한테 나를 내 좀 절대 버리지 말라고 내 좀 그냥 꽉 잡고 있으라고 나는 왜냐면은 예수님하고 내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 나는 자꾸 나왔다 잡았다 나왔다 잡았다 자꾸 이래. 세상에 한눈 팔면 좀 나왔다가 좀 세상에서 포기 덜고 다시 잡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면은 떨어져. 만약에 예수님이 안 잡고 있다 그럼 나 자꾸 나왔다 잡았다 나왔다 잡았다 이러는데 난 금방 떨어집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나한테
나는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놓았다 잡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나를 이렇게 계속 꽉 잡고 계시는 그분의 그 손을 믿는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내 혹시 좀 놓을 때 있다가도 죄송합니다. 내 놓으면 안 되는데 죄송한데요. 내 혹시 좀 놓더라도 예수님 절대 내놓지 마세요. 아멘. 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때까지 제 삶에 있어서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잘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정말 이 신앙의 경주를 무사히 완주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이면서 정말 죽어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죽는다는 게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죽는다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그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이 육신이 하나님 닮지 않은 부분이 자꾸 죽어가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느냐? 완전히 죽을 때 끝납니다. 완전히 죽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이 든다 그러면은 여러분보다 좀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부터 가까이는 우리 목사님부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그래 저런 분들도 저기까지 저렇게 잘 가시는 걸 보니까 저런 분들도 저렇게 잘 이끌어 가시는 걸 보니까 나도 놓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도 놓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부활에 다들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정말 사랑, 주님의 사랑의 마지막 완성체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새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이고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두 번 다시 상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주님과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이 영원한 기쁨과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저를 잡으시고 절대로 놓지 마시고 이 생명까지 꼭 이끌고 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한번 조용히 모든 소리 내어 있습니다.